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찬양 사회를 맡은 이혜진 집사입니다. 빈 무덤에서 첫 부활절을 기념한 이후로 성도들은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기적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둘러싼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신선하고 매력적일 수 있으며 여전히 음악과 신학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줍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두 달 긴 시간을 내어 부활절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신 지휘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물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구세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영원히 감사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취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십시오.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셨도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